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어저께가 식목일이었어요. 식목일, 그죠? 예. 근데 이 우리가 쉬는 날, 이게 우리가 뭐 법정 공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쉬는 날이라는 게 이게 시간이 가면서 좀 바뀌잖아요. 예. 예전에는 식목일이 꼭 쉬는 날이었거든요. 아, 기억들 하시죠? 예. 근데 어느 날부턴가에 이제 식목일이 예, 이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돼가지고 예, 식목일 안 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뭐 식목일이라 그래서 뭐 특별히 솔직하게 예. 뭐 나무를 많이 심거나 뭐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 그 쉰다는 거 하나가 좋았었는데 이젠 또 그런 즐거움이 또 사라진 것. 아, 만약에 어저께가 쉬었으면 예, 금토일 연휴였는데 그죠? 그래요. 아, 하여튼 뭐 오늘도 저희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오는데요. 아우, 여의도 지금 벚꽃이 예, 한참 피었습니다. 아우, 여의도 벚꽃 진짜 며칠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이제 비 한 번만 오면은 그냥 확 지는데 다행히 지금 비 소식이 며칠 동안 또 없어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벚꽃 같은 거 1년에 딱 요맘때잖아요. 한번 볼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근데 벚꽃이라는 게 꼭 여의도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도 뭐 그렇고 전국에 몇 곳에 막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계신 곳에서 신경 쓰면 바로 다 벚꽃들 볼 수 있는 곳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번 주말에 아마라도 이번 주말이 피크고 다음 주말만 돼도 벌써 벚꽃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번 주말에 벚꽃들이라도 한 번씩 보시면서 또 한번 기분도 리프레시 하시고 그리고 주식시장 보시기 바래요. 하여튼 뭐 이번 주에 예, 어저께는 예 여러분들 예 글쎄요 미국도 뭐 그렇고 깜놀할 만큼 시장이 또 그랬는데 오늘은 또 미국 시장이 또 반등하고 요즘 약간 어수선합니다. 그죠?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전화 주셔야 되고요. 전화 주시면 전화해서 두 분 무료 문자에서 한 분 상품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전화 두 분 무료 문자 한 분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1400님, 5365님, 5909님 되셨고요. 역시 오늘도 상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도 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생방송 시간 중에만 이 반장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전화와 무료 문자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전화기를 들고 벨을 눌러주시고 아 벨이 아니구나 예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예 무료 문자 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 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반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저는 남양주에 사는 박찬입니다. 남양주에 사시는 누구? 박찬. 박찬? 네네. 어, 이름이 외자세요? 네네. 오, 박찬. 연세가 네.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50입니다. 아, 어이구, 근데 목소리는 진짜 힘차네. 어유 예, 그래요.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우리 찬님? 아, 한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7년? 아, 네네. 찬. 아, 왜 이렇게 박찬, 왜 이렇게 이름이 입에 착착 감기나냐. 아, 트로트 가요 제목이죠? 맞죠?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맞잖아요. 찬찬찬. 맞잖아. 그게 박찬아. 그래, 네. 이름이 척척척 입에 감기더라. 그래요, 박찬님. 일단 우리 네. 찬님은 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반장님 프로밖에 안 봅니다. 아, 제 프로밖에 안 봐요? 네, 네. 나 막 네. 그렇게 말하면 나 막 믿고 막 이래요. 아, 나 순종 없는. 아, 정말요, 반장님. 진짜. 아니요, 저는... 막 진짜로 그래요? 저는 반장님이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요. 아, 다른 그래서? 분들 상담하시는 거 보면서도 아, 많이 이렇게 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렇게 생각해 보고 합니다. 네. 아, 그래요? 아, 솔직한 네네. 거 그거 하나는 좋으시구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무식한데 솔직이라도 해야지. 내가 항상 모토가 그건데, 무식하니까 솔직이라도 하자. 아닙니다. 그래요, 우리 차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반장님, 일단 ST팜. ST팜, 매수가 얼마야? 81,000원. 비중은요? 50%예요. 네, 어유 맞네. 예. 네. 네. 또 있나요? 또, 예. AP 시스템. 아, 아파 시스템. 예, 얼마요? 네. 네, 30%. 예. 24,000원. 예. 네, 그리고 동아 소시오리딩스. 예. 20%. 매수가 얼마요? 127,000원. 알겠습니다. 포트가 7년 하셨고, 네. 포트가 약간 재밌는 편이세요. 네, 지금 네. 제가 딱 봤을 때, 네. 포트가 좀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제약 쪽 관련으로 거의 네. 70%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하하하하. 127,000원, ST팜이 81,000원. 그래요. 일단은 네. 이완장한테 묻고 싶은 포인트들이 지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네, 네, 부분이 네. 궁금하세요? 아니면 제가 좀 주식을 하나 매입을 하면 굉장히 좀 오래 끌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빨리빨리 좀 뭔가 포트도 저도 바꾸고 싶고 한데 네.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 제가 3만 원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거든요. 3만 원? 예, 3만 2천 원대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아, 한번 터셨구나. 예, 한번 또 10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갈 때 그때 털었고 와, 또 밑에서 잡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 거의 네네. 독사시네. 네, 그래서 칭찬. 아니, 네.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계속 미련이 남는 거예요. 이게 또 더 갈 것 같다는 기대감. 네, 네. 아. 그리고 또 소시오홀딩스도 뭐 자회사들이 굉장히 또 잘 성장하고 있고 물론 네, 에스티팜도 그렇고 네. 또 지금 현재 오소모라고 뭐 동아제약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STGN 바이오도 곧 이제 시멜 그 바이오 건선시로제 관련돼서 바이오 시멜 관련해서도 이슈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또 가지고 간지가 또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아 그래요 주식 네, 그리고, 보니까 주식 잘하셔. 아 딱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느낌이 네. 오는데 잘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네, 이반장의 네. 생각은 뭐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거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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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일단은 에스티팜 네. 같은 경우에 일단 제약주의 포트가 제일 많다는 거. 네. 이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죄송합니다. 2018년도인가 2018년도쯤일 거예요. 지금 제 기억이 맞다면 2018년인가 그때 제가 그 당시 탐방을 갔던 회사였어요. 이제 그 당시에 네. 근데 탐방을 가면서 이 회사를 보면서 이 회사 참 매력이 있다, 매력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매력이 있으면서도 과연 변화가 잘 될까라는 부분 때문에 야 이게 변화가 잘 되면 주가가 한번 오를 수 있겠구나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오르면서 2021년까지 주가가 쭉 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회사가 아마 ST팜이라는 회사 자체를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시청자분도 많을 겁니다. 근데 ST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린다면 이 회사는 동아제약과 동아소시홀딩스죠. 지금 갖고 계신 포트에 동아소시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그죠? 예, 대주주가 네. 동아소시홀딩스죠. 그래서 동아제약 건데 쉽게 말하면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워낙 뭘로 유명하냐면 이 회사가 워낙 뭐 만드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얘는 뭐 만들어요? 올리고핵산치료제. 네. 예, 핵산치료제. 그렇죠. 치료제 원료 네. 만드는 애들이죠. 원료. 네. 예, 올리고핵산. 네. 그 당시에 지금 근데 제가 왜 그 당시에 이 회사가 아 이게 발전할 수 있으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그 당시만 해도 제네릭 쪽하고 이런 쪽에 그 제네릭 원료의약품 쪽에 매출이 훨씬 높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기술력이 상당히 높았던 회사예요. 이게 왜 기술력이 높았던 회사냐 하면 워낙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아시죠? 워낙 이 회사 네. 전이. 네, 네. 이게 워낙 어떤 회사를 동아제약이 인수한 회사예요? 삼천리제약. 맞아요. 삼천리제약입니다. 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삼천리제약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생소할 수 있어도요. 그 삼천리제약을 이 회사가 2010년인가 11년인가 그때 아마 인수했던 걸로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동아제약 인수하면서 이름을 에스티팜으로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삼천리제약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부터 기술력이 상당히 있던 회사입니다. 제약 쪽에서는. 그런데 이 삼천리 회사 그 이 제약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제네릭이라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복제약 아시죠? 예, 그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복제약 만드는 그럼 복제약을 만드는 그거의 원료의약품을 대는 회사였어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쪽이 많았는데 이 복제의약품을 대는 쪽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원료의약품을 대는 게 이게 그렇게 쉽게 말하면 수익이 많이 나기가 어려워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아니 그 완전히 신약도 아니고 복제약이야. 복제약이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신약한테는 그만큼 그 어떤 특허 기간을 주는데 그 특허 기간 동안엔 비싼 가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특허가 끝난 다음에는 그 여러분들 약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는 아시죠? 그냥 약품이라는 게 그냥 무슨 뭐 산에서 뭐 약초들 몇 개 꿍꿍꿍꿍 예 뭐 허준도 아니고 그죠? 예. 쉽게 말하면 화학식으로 돼 있어요. 뭐 이게 어떤 화학이 들어오고 어떤 화학 물질이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워낙 그 약품이 나왔을 때 그 약품에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가끔 그런 거 보이실 거예요. 약품에 대한 무슨 뭐 서로 비밀을 캔다 그러면 막 화학식이 막 써져 있는 칠판이나 막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막 여러 가지 예. 그런 화학 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화학물 덩어리예요. 쉽게 말하면 약품이라는 게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생약 성분 광고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런 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화학 약품이지만 생약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학 덩어리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어필하는 거예요, 실은. 그게. 근데 여러분들 듣기에 생약 성분 하니까 뭔가 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워낙 그거예요. 워낙 기본 약들은 화학 덩어리인데요. 화학 구조물로 되어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만한 생약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약품 좀 사주세요. 그래서 생약 성분 이런 걸 광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화학 구조물인데 쉽게 말하면 화학 구조물이 어떻게 보면 그 구조만 알면 어때요?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건 좀 그런데 그 제약사들이 웬만한 제약사들이 다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원료의약품을 갖다 대는 거니까 비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기술력은 있었지만 그 당시만 제가 탐방갔을 당시만 해도 수익은 많이 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제가 그 당시에 좋게 봤던 이유는 뭐냐? 지금 어쩌면 찬님의 그 정확히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하는 게 뭐였냐면 올리고였어요. 올리고 핵산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아직 시장이 그때 형성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완벽하게 쉽게 말하면 개화가 되질 않았어요. 이 회사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올리고핵산 그 원료의약품 쪽으로 이게 만약에 제대로 그 당시 제가 갔을 당시만 해도 이제 그게 막 개화될랑 말랑 할 때였거든요. 이게 되기만 하면은 이 회사는 분명히 한 계단 레벨업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언제 됐냐? 2019년, 2020년을 거치면서 올리고핵산이 됐습니다. 그 올리고핵산이 되는 그 원리가 뭐였냐면요. 그게 여러분들 그 우리 그 저기 뭐예요? 그 코로나 백신 맞을 때 RNA 방식, 예, 단백질. 그 RNA 방식이에요. RNA 방식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 단백질이 커지는 걸 우리가 뭐 스파이크 단백질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코로나 백신 때 더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그 단백질이 크는 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RNA 방식이었는데 이 RNA 방식이라는 게 개발만 됐지 그렇게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 에스티팜이라는 회사가 그 방식으로 해서 올리고핵산을 원료의약품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상품화가 되면서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 찬님이 말했듯이 뭐 3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에 거의 꼭지에서 팔고 나왔어요 라고 하는 그 매력이 거기서 터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뭐냐 매력이었던 부분 이 회사가 되게 제가 좋게 생각했던 그런 매력이었던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하면 주가로 한 번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주봉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나서 그 매력이 계속 1년, 2년 동안 빠졌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2020년, 2023년에 2년 동안 그 매력이 이제 많이 소화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들어와서 물론 올해 시장에 약간 흐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일단은 하락을 끝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주봉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가 아주 매력이 없다면 이거를 그냥 막 뚫고 내려갈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회사는 자기에 대한 매력을 한번 뿜었고요. 그러고 나서 2년이란 시간 동안 조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워낙은 더 많은 조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봤을 때는 지금 어때요? 지금 이 정도면 조정을 끝내는 걸로 일단은 볼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는 워낙 CDMO라고 해가지고 위탁자 개발 방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조금이라도 이 회사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혈액암 쪽에 의한 그 CDMO 같은 경우에 매출이 올 하반기부터 잡힌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올 연말쯤에.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어떻게 개발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회사는 조정을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전같이 자기가 어떤 숨었던 매력을 뿜을 수 있느냐?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지금 우리 찬님 정도 공부하셨고 찬님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면 이거를 가져가는 거에 있어서 충분히 변수가 나올 때 대응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 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일단은 홀딩하고 가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 이 회사는 아주 매력이 지금 막 펄펄 넘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약에 대한 관심은 제가 보기에는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뭐 3년이 되든 제약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 이슈화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여요. 특히 요번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또 의사 선생님 전공의들 파업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의료 쪽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개인적인 생각이란 전제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진료에 대해서 더 빨리 서두르지 않을까요? 왜? 이런 전공이 때문에 뭐 여러 문제들, 이런 의학적으로 어땠거나 여러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당장 보셨으면 알 거예요. 요즘 우리 그 응급차들 있잖아요. 응급차들 막 정신없이 갈 때 뭐 워낙 우리 사회 의식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길을 잘 내줍니다. 근데 요즘은 더 잘 내줘요. 왜 더 잘 내는 줄 아세요? 병원에서 혹시라도 안 받아줘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일까봐. 그래서 잘못하면 앰뷸런스에서 돌아가실까봐.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런 응급차들 가는 거 봤는데 굉장히 길들을 잘 내주세요. 왜? 서로 다들 인식하고 있거든요. 뭐 그 정치적인 문제니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전.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게 제약주한테 과연 나쁠까요? 저는 제약주한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나 이런 애들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앞으로 조성이 될 거다. 왜? 쉰 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성급하게 앞서가세요. 네. 뭐 이제 곧 금방 뭐가 되는 것 같이 그러진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따진다면 제가 봤을 때 찬님이 이 ST팜을 가져가겠다는 거는 전 그거는 찬성을 하겠어요. 그리고 동아소시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아소시홀딩스도 지금 보시면 예 주봉 한번 보겠지만 동아소시홀딩스도 보시면 보세요. 주가를 한 번도 뽑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회사는 아주 매력적일 것까지는 없다. 예, 아주 매력적일 것까지는 없다. 그렇지만 12만 7천 원이면 이 가격에서 가져간다 그래서 뭐 크게 잘못될 것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ST팜하고 동아소시홀딩스를 둘을 나눈다는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을까? 만약에 실을 거면 하나에 실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근데 어쨌든 간에 동아소시홀딩스도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쁘진 않다. 예, 그렇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홀딩해도 특별히 요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한번 포트상에서 자기 개인적인 포트상에서의 문제는 분명히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래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찬님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AP 시스템인데요. 예, AP 시스템 예, 어저께 안 그래도 주가 올라오더라고요. 아빠 시스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AP 시스템이 워낙 뭐하는 회사예요? 찬님. OLED. 예, OLED잖아요. 네. OLED 장비 쪽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OLED 장비 쪽인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왜 주봉을 보여드리냐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너무 일봉에 의존해서 주가를 보시면 안 돼요.
일봉에 보시면 주봉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예, 이 상장하고 나서 잘 보세요. 한번 2017년대 한번 주가가 올라요. 올라요. 오르다가 그다음에 떨어지고 다음에 그냥 계속 조정받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냐? OLED라는 게 과연 여기서 더 나빠질 거냐? 여기서 막 형편없이 나빠질 거냐? 아, 우리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럼 OLED가 여기서 더 나빠질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떠요? OLED.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얘 같은 경우에 물론 중소형 OLED를 많이 합니다. 근데 OLED에 있어서 대형 OLED도 마찬가지고 OLED, 지금 TV 바꾸시는 분들은 OLED, 혹시라도 백화점 이런 데 가끔 나가보세요, 찬님? 연세가 50세 네. 정도면 그런 데 오히려 이런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으실 만한 그 나이신데 왜냐하면 구매력이 네. 있기 때문에 보면은 네. TV는 이런 거 한번 좀 보시게 되지 않아요? 네네.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도 가전제품 다 바꾸면서 네. 가면은 요즘 거의 다 뭐예요? OLED들 지금 다 전시해놓은 거 아시죠? 네네. 근데 OLED 화면 보면 어떻든가요? 큰 거 대형 그거 사고 싶다는 충동 안 느끼세요? 아 그럼요. 빠져들죠. 네. 오 정말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한참을 봐요. 예, 네, 한참을. 왜냐면 이게 진짜 색 구현하고 이러는 게 와 진짜 생동감이 있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점점 가격은 조금 조금씩이라도 내려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LED가 있어서 저는 OLED의 가장 단점이 뭐였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가격이 비싸다는 거 아니었나요? 가격이 왜 비쌌겠어요? 수율이 낮아서 아니었나요? 왜? 대형 한 큰 판에서 쉽게 말하면 큰 이렇게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딱딱 맞게 잘라지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율이 낮다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OLED를 공급하는 가격은 낮아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저도 OLED 가격 조금만 낮아지면 저도 사고 싶어요. 예, 정말 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측면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더 나빠질 만한 큰 요인이 있을까? 저는 몇 년 동안 OLED가 더 나빠질 이 정도 모습에서 더 나빠질 만한 요인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찬님이 AP 시스템을 30% 정도 요 가격대로 해서 모아 길게 가져가겠다는 거는 저는 찬님 포트에서는 찬성을 할게요. 그래서 찬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찬님은 이 세 종목에 있어서 제가 올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충돌하는 면, 그 점만 약간만 고쳐보시면 아주 좋은 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찬님. 어떻게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찬님이 궁금해하신 거에 대한 제 생각이 잘 나갔나요? 네, 반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혼날 줄 알았는데, 반장님께서. 아유, 아니, 끌고 가라고 아유. 주셔갖고요. 네. 아유, 저 요즘 잘 안 웃내잖아요. 네, 아닙니다. 반장님. 그래요. 하여튼, 반장님 말씀대로요. 한번 좀 끌고 가보고요. 또 궁금할 때 있어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반장님. 전화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네. 되시기 바라고 꽃구경 주변에서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반장님. 예, 좋은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888 열리고요. 아, 지금 예, 나가고 있는데요. 자막이 제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합니다. 예, 다음 주에 강의를 하는데요. 어디서 하느냐? 예, 부산에서 합니다. 오랜만에 하죠. 부산 백스코 제2전시장 121호에서 2시 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부산 분들도 또 많이들 기다리시던데 그래 갈 테니까요. 와서 열심히 잘 듣고 그리고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 수요일 4월 10일이 총선이잖아요. 그럼 총선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또 이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그런 부분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진짜 어제 오늘 사전 투표더라고요. 사전 투표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02786-101023 무료문자 023-3366-8288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네. 어디서 누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계룡씨. 예, 계룡씨의 성함이? 예. 성함이? 대응이 할머니. 대응이 할머니? 네. 대응이 할머니, 반가워요. 예, 예 그래요. 우리 대응이 할머니, 네. 일단 주식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주식하신 지는? 진짜 초보자예요. 아, 초보예요? 완전히? 초보예요. 알겠어요. 초보. 그래요. 그래, 왜냐면 제가 이걸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드릴 수가 있고, 잘된 건 칭찬할 수도 있고, 예, 더 도움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서 꼭 물어보는 네. 거예요. 일단 우리 대응이 할머님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불러주세요. 신테카 바이로. 신테카 바이오? 매수가 얼마예요? 20% 11,300원. 예. 또 있나요? 11,300원. 예. 또 있나요? 또, 아니, 종근당 바이오. 아, 종근당 바이오? 예. TV 네. 소리를 안 나게 아예 해주시고요. 예. 예. 이 전화기 소리로만. 예. 24,300. 예. 24,000. 아, 예. 빨리 다시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일단은 먼저, 신테카 바이오, 종근당 바이오, 신테카 바이오는 일단 알았으니까, 예. 예. 일단은, 예.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먼저 전화 연결될 때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던 분이에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대응이 할머님. 근데 벌써 바이오가 포트에서 두 개예요. 그래요. 근데 특히나 종근당 바이오는 그나마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테카 바이오는. 제가 전에도 한번 상담을 한번 했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요. 이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왜 상담을 했었냐면 제가 작년 아마 가을 때 언제일 것 같았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가을 언제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겉으로 보기엔 멋있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속 알맹이가 없는 느낌의 주식이었어요. 아, 여보세요? 네. 아유, 우리, 그래, 우리 대응이 할머니. 아유, 의대를 네. 그렇게 도망갔다 네네. 오셨어요? 잡으러 네네. 갔다 오냐면 힘들었잖아. 네, 우리 대응이 할머니, 종근당 바이오 매수가 아까 24,000 얼마라 그랬죠? 300원이요. 비중은요? 20%요. 예, 또 있나요? 네, 오리온 50%요. 어유 매수가 얼마요? 92,300원. 92,300원이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거예요? 신테카 바이오하고 저기 종근당 바이오. 아, 신테카 바이오하고 종근당 바이오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테카 바이오 하고 있었어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신테카 바이오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하던 네. 말을 계속 이어가면 전에도 네. 제가 그 상담할 때 이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주가는 그 이후로 지금 더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계속 저도 안 그래도 그 이후에 한번 지켜본 적이 있는데 제가 네.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별로 좋게 말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아주 화려하게 뭔가 있을 것 같이. 뭐냐? 이 회사. 혹시 죄송한데 이 신테카 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고 사셨어요? 아니, 모르고 샀어요. 아이고. 최소한 주식 우리 알고는 사야죠. 그죠? 네. 왜냐면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영이 할머님 옛날에 학교 다니셨잖아요. 그죠? 예. 예. 그 댕기는 거하고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는 아시죠? 예. 예.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다니는 건 핵교. 핵교는 댕기는 거고 학교는 다니는 거래요. 누가 네네. 책가방 제대로 써서. 근데 네네. 학교 다녀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과서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교과서 잘못 시간표 잘못 알고 보면 가끔 반에서 엉뚱한 책들 갖고 오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사람. 그래요. 우리 대응이 할머님 그러진 않으셨죠? 네, 저는 안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대응이 할머님 보면은 그렇게 최소한 국어 시간인데 그 당시 산수죠? 산수책 가지고 가면 수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제가 왜 이 얘기하냐? 최소한 국어 시간에는 국어 책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니에요? 예, 산수책 산수 시간에 산수책을 가지고 가야 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최소한 신테카 바이오를 가지고 주식으로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테카 바이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국어 시간에 국어 책은 갖고 오셔야죠. 그죠? 지금 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신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제가 왜 제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로 많이 하는 것 같이 들리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너무 잘못 접근하고 계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아유 뭐 몰라도 상관없어. 뭐 어때 주식은 그냥 뭐 매수에 터키 쳐서 돈 버는 거지 올라가면 그럼 되는 게 주식이지. 다들 거의 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주식을.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는 거 그렇게 만만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만하셨으면 여러분들 이미 뭐 진짜 강남에 몇십 평짜리 아파트 다 갖고 계실 거 아니야. 근데 왜 못 그럴까요?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어렵잖아요. 그죠? 세상 사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왜 제일 어렵다 그래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제일 어렵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게 돈 버는 게 어려운데 주식으로 그렇게 쉽게 쉽게 돈을 벌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부자가 돼야 돼요. 주식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이 약간만 거품이 끼면 여러분들은 곧 다 부자 될 것 같은 우리 환상에 빠져요. 왜? 아우 나 이 속도로만 벌면 나 금방 돈 금방 목돈 모을 것 같거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자꾸 접근하시려는 노력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일례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뭐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전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뭐 리딩방이니 무슨 뭐 뭐니 뭐 이런데 제가 전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주식 많이 알고 그렇게 좋은 주식 잘하면 자기가 사서 자기가 빌딩 올리면 되지 왜 자기들이 빌딩을 못 올릴까? 저는 그게 진짜 제일 궁금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해요? 난 그게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또 철석같이 믿으세요 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노력하기 싫거든. 노력하기 싫고 요행수로 빨리빨리 벌고 싶거든.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리딩방 사기니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전 정말 죄송한데 이런 얘기하기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에 제대로 된 신념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들 리딩방 그런 사기 안 당합니다. 다 왜 당하냐? 여러분들이 약한 면을 들고 가고 파고 들거든요. 약한 면이 뭐예요? 여러분 노력 안 하시고 여러분 가만히 매수 엔터키만 치세요. 매수 엔터키만 치면 여러분들 부자 만들 수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속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싶거든. 근데 그거 아닙니다. 주식에서는 자기가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신테카 바이오 뭐 하는 회사예요?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최소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야죠. 기본적인 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벌 생각을 합니까? 전 그게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신테카 바이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 얼핏 들으면 되게 좋아 보인다 그랬어요. 왜냐? 이 회사 무슨 AI, 요즘 AI면 끝내주잖아요.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해서 원료의약품을 만드는 회사. 와, 얼마나 멋집니까? 말만 들으면 이 회사에 훅 하고 다 넘어가요. AI, 제일 핫하죠. AI를 통하면은 요번에 뭐 안 그래도 미술, 뭐 음악에 무슨 뭐 했는데 엊그저께도 뉴스 나오대요. 어디 어떤 단체에서 음악 그거 뭐예요 주제곡 같은 거 모집했는데 AI를 이용해서 그 지원한 사람이 당첨됐다며요. 그 뭐냐 AI가 지금 뭐 사람을 뛰어넘고 있어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하면 얼마나 막 어마어마한 물질들을 개발해냈겠어요. 개발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이 회사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회사 계속 몇 년 동안 매출액이 30억도 안 돼요. 30억도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도 AI라는 게 지금 나온지 뭐 몇 개월 된 것도 아니라 최소 몇 년은 돼 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 되면서 근데 어떻게 거기서 신약 개발 물질 그렇게 AI로 신약 개발 물질을 찾은 게 대단하면은 벌써 아마 빅파마들한테 몇 개씩은 신약 물질 내놨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매출액 30억도 안 돼요 거의 매년.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 회사 그냥 막 올라갈 때도 보세요. 작년 올라갈 때 사버리셨을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AI인데 AI가 개발해준다는데 근데 이게 말이 실은 그러니까 제가 알맹이를 잘 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이 회사 계속 빠지죠. 이 회사 요번에 또 얼마 전에 이 회사 안 좋았던 뭐 이야기 돌았던 거 기억하세요? 하세요? 그 기사로도 몇 번 떴는데
이 회사 요번에 뭐 대주주가 반대매매 당했다 뭐 이런 얘기 돌았잖아요. 뭐 회사는 아니다 어쩌다 하는데. 근데 어쨌거나 좋은 회사면 대주주가 반대매매 당했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한번 대형이 할머님이 생각해 보세요. 좋은 회사인데 대주주가 반대매매 당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팔아야 되겠네, 얼른.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좋은 회사라면? 실은 회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은 전 많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때도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 그때 나왔을 때 안 좋게 얘기 드렸던 거고,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어서 어떻게 제가 생각하기엔 제 입장에선 다행이긴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한테 참 마음 아픈 일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내부를 잘못 들여다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이 시테카 바이오에 대해 그때하고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 시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아직은 평가하기 싫어요. 그래서 특히나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은 이 시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더 안전한 종목을 찾아가시는 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한테는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빨리 차트로 하겠는데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게 오히려 종근당 바이오는 그래도 그나마 예, 종근당 바이오. 이게 주봉상을 봐도 제가 차트로 하겠지만 주봉상을 봐도 일단은 한번 주가가 뽑고 나서 그다음인데 적어도 24,300원이면 여기서 쉽게 밀리진 않을 가격에 사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올라오기가 그렇게 쉬운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종근당 바이오도 좀 잘못 선택하신 부분이에요.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정 갖고 계시면 차라리 종근당 바이오를 갖고 계세요. 그게 훨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매력이 있을 건 없지만 그래도 이 회사는 크게 문제 일으킬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무슨 감사합니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차라리 정 갖고 가실 거면 안전하게 종근당 바이오를 가져가세요. 그게 네, 더 알았습니다.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리온을 50% 했는데 오리온 50%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매력이 있어서는 아닌데 그나마 만약에 신테카에 50% 했다, 그럼 저한테 진짜, 어유, 왜 그러셨어요? 막 그런 얘기 들었을 텐데, 그나마 50%, 이걸로 50%인 게 그나마 나아요. 왜? 얘는 오리온은 여러분들 쭉 아시겠지만, 오리온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될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쭉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오리온은 그렇게 뭐 크게 잘못될 게 없어요. 이 주가 흐름에서. 특히나 이 가격대에서는. 뭐 빠져봤자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이거는 들고 가셔도 예, 뭐 크게 재미 볼 건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좀씩 나중에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응이 할머님은 이 종목을 그냥 홀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종목 네. 모르는데 함부로 사지 마세요. 최소한 오리온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 잘. 아닌가요? 네, 과자.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회사, 기본적으로 네. 최소한 이 회사가 뭘 하는지는 알고. 아시겠죠? 꼭 기억하십시오. 네.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전화해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철 이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주에 예 부산에서 여러분들 찾아뵌다고 아까 나갔죠, 자막. 예, 부산 백스코입니다. 제 2전 시장입니다. 1전 시장이 아니라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이 다음 주 수요일이죠. 총선 이후에 강의이기 때문에 총선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와서 그 얘기 그때 뭐 저도 결과는 모르죠 지금 그죠? 그걸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 하여튼 그런 얘기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만 오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인천에 살고 있는 김인태라고 합니다. 김인태님 반갑습니다. 예, 예, 인태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3년쯤 된 3년이요? 그래요 예. 인태님. 먼저 인태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셀트리온. 아이고 매수가 얼마야? 18만 8천 원에 50%. 예. 롯데케미칼. 예. 12만 2천 원에 20%. 예. CS 엔드. 예. 72,000원에 20%. 예.
코스모학 62,000원 10%입니다. 예. 한번 제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예, 예. 예. 뭐, 보다마나 뭐, 50% 들고 계시니까, 뭐, 제일 궁금하실 수밖에는 없겄네. 예, 예. 그래요. 일단 저희 방송 보신 거 솔직하게, 예. 예. 얼마나 되셨어요? 계속적으로 한 3년 계속 빠지지 않고 본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되셨어요, 본 지가?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3년이요? 예. 3년이면 예.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들으셨을 텐데. 예, 들었습니다.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그렇게 예. 하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면 돼요. 그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내려갔다고 생각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 이걸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됐어요? 네, 헬스케어로 사업해가지고 이걸로 지금 받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저한테 23만원까지 갔을 때, 그때 놓쳐버려가지고, 좀 욕심부리다 놓쳤습니다. 아. 근데 진짜 셀트리온은 진짜 제 말이 딱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아마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을 아마 저보다 정확하게 한 사람은 없을걸요? 제가 예. 단연코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자꾸 여러분들이 너무 허황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셀트리온은 진짜 대단했던 회사 맞습니다. 주가가. 그죠? 그런데 그때같이 셀트리온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절대적이 막, 그 당시만 해도, 뭐, 하다못해 뭐, 6년, 7년, 8년 전만 해도 셀트리온에 대한 그 비중이 대단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 지금은 예. 어때요? 그 당시만큼 셀트리온이 위치를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솔직하게. 못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못 차지하잖아요. 솔직하게. 예. 뭐, 2차 전지들도 예. 얼마나 많이 크고 했는데. 그 예. 작년에를 통해서. 그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옛날의 셀트리온이지, 솔직히, 옛날 같은 셀트리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주식 오히려 오래 하신 분들은 문제가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제가 이 말 하잖아요. 그럼 금방, 알았어요. 하고, 오케이, 알아들어. 근데 오히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걸 못 알아들으세요. 왜? 자기들이 7년 전, 8년 전, 9년 전, 10년 전에 봤던 그 셀트리온의 주가가 있기 때문에. 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재작년에도 뭐 할 때 그랬잖아. 셀트리온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면서 오른 폭이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트리온이 뭐 회사에서 뭘 했다. 근데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세요. 서정진 회장도 은퇴했다가 다시 돌아오시고 뭐하고 뭐 엄청나게 예. 좋은 얘기 나오는데 옛날 같았으면 예. 셀트리온 주가 날아갔어야 될 거거든요. 그 정도면. 근데 어때요? 그렇죠. 못 날아가죠? 예. 이제 왜냐? 쉽게 말하면 모든 건 우리가 좀 이런 표현하기 그런데 약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발 받는다. 아닌가요? 예. 우리가 오픈하면 오픈빨이다. 이러잖아요. 아니에요, 선생님? 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픈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손님 떨어지잖아요. 아니에요? 예, 예. 예. 마찬가지로 쉽게 말하면 이제 셀트리온도 그런 발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발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제가 말한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올라가면 예. 팔고, 빠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사고, 요것만 지키면 돼요. 그냥 혼자 막 아우 계속 더 올라가겠거니 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가는 요번에도 못 빠져나온 분들 꽤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왜? 올라가면 팔고 했는데 에이 더 올라갈 거야. 근데 여러분들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오름폭이 작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50% 갖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예. 네. 이거는 지금 주가가 참 애매한 주가예요. 더 빠질 수도 있는 주가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비중은 좀 줄여 놓으세요, 선생님. 예. 50%까지 가져갈 만큼은 이제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이익 실현해 놓고 좀만 올라가면 그리고 절반 정도만 더 한번 올라가는 올라가면 아시겠죠? 그 올라가면 예. 그런 걸 한번 좀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그렇게 또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예. 차트로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 CS 윈드인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7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2,000원, 예, 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CS 윈드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때요? 보세요. CS 윈드도 지금 현재 잘은 버텨요. 잘은 버티는데, 전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CS 윈드 어때요? 풍력.
기억나시죠? 코로나 네. 이후로 풍역들 그때 그래가지고 주가 탄력 받아가지고 쫙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주가 더 이상 못 가는 건 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문제예요.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주봉상 보시면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놀던 동네가 옛날엔 여기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 친환경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되면서 신재생이 중요시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주가가 노는 구간이 틀려졌어요. 주가가 노는 구간이 틀려졌는데 문제는 보세요. 노는 구간 여러분들이 딱 보셔도 어디예요? 이제 4만 5천 원, 4만 5천 원이에요. 노는 구간이. 그 위에요. 그런데 4만 5천 원을 깨게 되면 이제 불안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럼 한번 요소를 생각해보죠. 지금 뭐가 어쩌면 깰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뭐가? 11월에 미국 대선 있죠? 예, 예. 트럼프가 되면 신재생에너지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힘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백전에서 뭐 정부 정책으로서 이거 밀고 있다고 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고. 예, 풍력을 밀긴 밀지만 현 정부가 분명히 제일 미는 거는 풍력이 아닙니다. 오의 원자력이에요. 예. 풍력은 그냥 뭐 끼어 맞추기로 뭐 약간 할 수 있겠지만 원자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1월 달에 당장 미국 대선이잖아요. 지금 미국 대선에서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좀 왔다리 갔다리는 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기고 있어요? 바이든이 이기고 있어요? 더 유리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유리하고 있죠. 예. 그럼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나고 나면 신재생은 분명히 타격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하는 정책, 뭐 여러 가지 돌려 말하는데 핵심 이렇게 딱 꼬집으면 뭐예요? 바이든이 하는 거 거의 다 엎어버리겠다잖아요. 예, 거의. 다 뒤집는다고 그랬죠. 예, 다 그 사람 못 뒤집을 것 같으세요? 아시잖아요, 그 양반 성격. 예, 진짜 엎어요, 엎는다면. 예,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전 다른 분이라면 아 그래도 신재생이 힘을 받지 않을까요? 근데 전 진짜 엎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진짜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만약 그렇게 되면 저걸 깨고 내려가게 되면 이건 이제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격은 잡아놓고 계시는 게 손절가로 그리고 지켜보시는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위로 가게 되면 그죠? 예, 그냥 좋은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주봉상 보시면 알겠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아예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여드리면요 롯데케미칼도 지금 진짜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서 빠지는 거라서 롯데케미칼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갖고 계시면 손해는 안 보겠죠. 조금이라도 먹겠죠. 근데 롯데케미칼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2, 3년, 3, 4년 동안 안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수익 나면은 예, 어느 정도 수익 나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먹고 그것만. 아시겠죠? 예, 예, 이거 예. 길게 가져가서 뭐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마지막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도 이거 비중 제일 작은데 한 6만 2천 정도 되는데요. 코스모학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미 주가를 뽑았잖아요. 이러면 상당히 예, 오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6만 2천 원인데요. 많이 물려 계신데요. 좀 아프긴 한데 물탈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터세요. 예. 그리고 이 종목 그냥 잊어버리세요. 당분간. 아시겠죠? 그게 차라리 예, 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예 나중에 합쳐가지고 딴 걸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는 게 현실적으로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내 종목 예, 상담해드렸고요. 전현수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주에 그냥 아주 예, 어저께 뭐 미국 시장이 예, 난리가 났었는데 오늘 새벽에 또 예, 많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많이 반등하고 했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슬쩍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글쎄요 뭐 이 얘기를 듣고 잘 명심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주식시장에 있어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유가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유가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유가에 대해서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식장이 아예 계속 잘 될 거야라고 무조건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가가 작년에 주식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약간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유가가 95불을 찍고 그다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예요. 유가가 오를 때는 못 치고 나갔습니다. 예,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유가가 지금 다시 야금야금 오르기 시작해서요. 86달러를 넘어섰어요.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마 86달러를 넘어선 것 같아요. 장중에 87달러를 넘었었습니다. 예. 이제 좀 있으면 이러다가 90달러대 그러고 작년에 최고점이었던 95달러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딱 이제 배럴당 100달러 시대에 또다시 진입해 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100달러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90달러 후 중후반부터 되기 시작하면 물가들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물가가 잡혔다는 거였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국이 물가가 잡힐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에너지입니다. 유가가 잡혔었어요. 유가가 낮았었어요. 뭐 물론 뭐 그걸 제외하고 근원물가? 그 근원물가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꾸 근원물가 할 때 에너지를 빼니까 근원물가가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큰 착각입니다. 에너지가 낮을 때는 근원물가도 에너지가 높을 때는 근원물가도 높아요. 왠지 아십니까?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에 들어가는 상당수들이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되게 웃긴 거예요. 에너지를 빼도 실은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에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근데 우리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근원물가를 아 이건 에너지가 속하지 않으니까 괜찮은 물가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작년에 하반기부터 그 뭐 미국도 뭐 물가가 2%대 유지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95달러를 찍고 유가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 유가가 86달러를 넘어섰어요. 종가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7달러. 오늘 장중에 87달러를 돌파했었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 유가는 겨울에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유가 차트 잘 보세요. 겨울에 올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잘못 알고 있는 통설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통념이. 안 그래요. 유가. 겨울에 올라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유가가 이제 다시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95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이 상태로 가면 95달러 제가 봤을 때 금방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물가가 요동을 안 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지 지금 아 그래도 뭐 그냥 주식은 오를 거야. 주식이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가가 떨어졌을 때예요. 요번에도. 근데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왜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저께도 그 난리를 쳤었는지. 그죠?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건 여러분의 몫이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에서 무료 문자 0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 여기 대림동의 박성남입니다. 대림동의 박 성남. 성남님. 네, 네, 네. 아유, 왜 이름은 성남인데 왜 대림동에 사세요?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아, 72세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경력은 2년입니다. 2년이요? 그래요. 일단 우리 성남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저 삼화 콘덴서 15%. 매수가? 내가 35,000원. 예. 또 있나요? 독산 네오룩스. 네. 37,500원. 비중은요? 15%. 예. 또 있나요? 네오샘 14,000원 20%.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군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요? 저 네오샘이요. 네오샘이요? 네네. 네오샘. 그래요. 네오샘. 네오샘. 네오샘 14,000원. 그래요. 네오샘. 이렇게 샘을 해보니까 이 회사는 잘 갈 회사예요? 네. 근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사셨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그 뭐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그걸 샀는데요. 네?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샀는데요. 뭘 개발했다고요? 기술. 지수 개발이요? 아, 기술을 새로운 걸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아,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리고 막 이랬지만 여러 그게 제가 그 저번 주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2차 전지? 그건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식 2년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작년에 상반기에 2차전지 날아갔어요. 아시죠? 선생님. 네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2차전지 날아갈 때 전기차의 미래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세요? 다들?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내연기관 차들이 점점 사라지고 다 전기차로 생산을 한다고 막 시장이 무궁무진하다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네네. 네. 근데 그때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 당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제 기억에 없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 2차 전지만,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다. 예. 네. 아, 반도체도 좋다는데, 반도체는 비싸가지 못 사지.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냐면은 여러분들이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이야기한 사람 없었어요. 2차 전지만 오로지 칭송했어요. 근데 네네. 지금은 여러분들, 그 선생님 아시잖아요. 지금은 다 뭐만 칭송하고 있나요? 네. 다 반도체만 칭송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참 재밌는 게 작년에 데자뷰 같지 않으세요? 전기차 그때 2차 전지 날아갈 때 데자뷰 같지 않으세요? 모습이? 네, 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반도체는 여러분들 과거에도 쓰였고요. 지금도 쓰이고 미래에도 쓰일 거예요. 이 반도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원시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데 반도체가 어떻게 안 쓰입니까? 항상 쓰여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막 이슈화해서 막 몰아버린다니까요. 막 몰아버려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쉽게 말해서 그게 뭐예요? 그게 거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2차 전지 왜 반도체 왜 그렇게 얘기했냐? 여러분들 앞으로 전기차 안 쓰이겠어요? 전기차 쓰이긴 쓰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전기차 몰 것 같이, 막, 그리고 막, 반도체가 막, 말도 없이 시장이 커질 것 같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반도체 지금도 쓰이고 있고, 미래에도 쓰일 거고,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에도 쓰였고요, 계속. 그런데, 주가는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할게요. 지금 우리 모두, 아마, 이 방송도 아마 지금 반도체의 주가를 설명하려면, 지금 저희 방송도 AI가 나와서 해야 돼요. AI가 다. 그 정도로 다 모든, 카메라맨 하시는 카메라 감독님들도 필요 없어. 왜? AI가 다 지금 다. 그 정도가 돼야지 저런 주가가 설명될 정도로 지금 마치 반도체 AI가 다 온 세상을 이미 다 지배했어. 그러지 않으면 저런 주가가 설명이 안 될 정도의 주가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좋다 뭐하다? 지금 작년에 2차 전지 재장, 그때하고 똑같아요. 작년에 2차 전지 좋을 때 보세요. 뭐라고 했나. 앞으로 더 시장 더 죽을 거래. 계속 갈 거래. 이제 앞으로 이제 세계적인 명차들은 이제 몇 년 안에 내연기관 차 생산 안 하고 다 전기차만 생산할 거래.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가는 보세요. 어떻게 됐나. 아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오셈이라는 게 결국 뭐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후공정 검사하는 애들 아닙니까? 선생님? 네. 예, 네. 테스팅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얘네들 솔직하게 말하면요. 얘네들 기술 그렇게 엄청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독점적 아니에요, 실은. 근데 주가가 제가 그래서 그때도 상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회사가 주가가 올라가, 2019년도부터 주가 해가지고 이 회사가 한번 주가가 뽑은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냐 없냐 제가 그때 한번 그랬을 거예요. 아, 2019년에서 20년부터 점점 올라가서 이제 한번 더 여기서 조정받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맞느냐 맞느냐. 근데 때마침 올해 그 반도체 붐을 탔어요. 그래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네. 여러분들 지금 반도체들 저는 글쎄요. 전 제 짧은 상식으로는 전 거품 엄청 끼었다고 봐요. 왜? 네. 여러분들 이미 거품 낀 거의 결과를 보셨잖아요.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진단 키트? 네. 진단 키트를 기억나십니까? 네. 네.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2차 전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뻔히 다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거에서 또 똑같이 당하시려고 그래요. 왜? 걔네가 안 빠질 때는 걔네가 영원히 안 빠질 것 같거든. 여러분들 코로나 때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코로나 때 2차 전지 코로나 때 진단키트 이런 걸로 물리셨던 분들 2차 전지 때 제가 그런 분 몇 분 뵀거든요. 그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상담할 때 코로나 때 이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거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이게 거품이 아니라고 보이세요? 이거 거품이에요.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어떻게 그거 잘 정리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왜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갈 줄 알았는데 거품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당해서 이제 그 다음은 안 당할 거라며.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똑같이 또 당해요.
전 지금도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전 반도체가 안 쓰인다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는 안 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반도체는 왜 거품이 끼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네. 왜 반도체는 거품 안 끼나요? 이걸 우린 좀 잘 봤으면 좋겠지. 지금 거품 끼었을 때 아 거품 좋아요 좋아요. 예 맞아요. 거품 계속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말 그대로 거품은 버블은 언제 깨질지 모르기 때문에 버블입니다. 그래서 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전 이거 뭐 더 가더라도 전 망신 당하더라도 전 그냥 제 생각 얘기하잖아요. 전 버블이라고 보기 때문에 버블 잔치가 어디까지 갈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분명한 버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런 주식 안 가져가는 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 글쎄요. 제 입에서 나갈 얘기는 팔라는 얘기밖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마 컨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마 컨덴서 같은 경우에도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마 컨덴서도 제가 기억나는 이유가 왜 그랬냐. 이것도 MLCC 이거 했을 때 제가 이 회사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생생히 기억하는 게 왜 MLCC가 그때 막 올라갈 때 전 MLCC 때문에 이 사마 컨덴서가 올라갈 때 올라간 다음에 이 했을 때 전 이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 MLCC 이 회사 주 고객이 어딘지 아십니까? LG전자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LG전자 전장 쪽 때문에 얘네가 으쌰으쌰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LG전자 전장 쪽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지금 LG전자 전장 쪽이 지금 약간 퀘스천이 달리고 있어요. 지금 그 사업이 약간 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이 죄송한데 가져갈 만한 주식은 아니에요. 이거 뭐 자꾸 LG전자 전장 쪽으로 해서 밀어붙들을 붙이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가져가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 35,000원인데 좀만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거 그냥 이익 실현하고 빨리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가 현재 얼마예요? 지금 매수가가 37,500원 정도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회사도 아시다시피 지금 스마트폰 쪽에 있어서 지금 계속 침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지거나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도 좀만 올라가게 되면 그냥 적당히 팔고 나오세요. 많이 먹을 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만 먹으면. 네. 아시겠죠? 성남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올해 이렇게 막 가져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네오셋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전성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장의 주식이면 처리받는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는 부산을 갑니다. 예, 부산 백스코. 예, 제 이전 시장 121호에서 여러분들 2시 반부터 봅니다. 그리고 한 350명 정도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요. 제가 꼭 필요하신 분들, 예, 꼭 필요하신 분들 와서 예, 들으시기 바라고요. 괜히 뭐 아닌 분들 보면은 가끔 와서 뭐 이 반장이 뭐 또 특별히 말해주나 처음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예, 괜히 여러분들 와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전 종목이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전 제 스타일대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02786-101023 무료문자 023-336-8288 열려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저 포항의 하린이 할머니예요. 하린이 할머니. 예. 네. 하린이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이요. 예, 그래요. 주식 경력은? 한 4-5년? 4-5년?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할인 할머니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전자. 매수가 얼마요? 79,600원이에요. 예, 몇 프로요? 25%. 예. 그리고 서현. 예. 19,600원. 예, 비중은요? 예. 또 있나요? 제주반도체. 예. 제주반도체 29,500원에 예 10% 예 우리기술 예 5% 매수권이요 1,500원 예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네. 종목을 딱 해드릴게요. 고 어떤 종목이 제일 궁금하세요? 서현요. 아 서현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되면은 다른 걸 하고 만약에 시간이 안 되면은 서현 위주로 할게요. 예, 그래요. 네.
서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주식 4, 5년 하셨다 그러니까. 네. 팔아야 되는지 이걸 너무 오래 그 갖고 있어갖고 손해 보더라도 팔아야 하는지. 서연이요? 네. 서연. 일단은 서연에 대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 서연이라는 회사에 이 회사가 과연 뭐를 하는 회사고 이 회사의 매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네. 서연이라는 회사 자체가 뭐 하는 회사예요? 자동차 카메라가 가든가 부품 만든다던데요. 예, 맞아요. 이 회사가 네. 워낙 그 지주사인데 이 회사 자회사가 뭐 서연이와 이런 회사가 워낙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서연이와 같은 경우에 이 회사의 주력 자회사거든요. 예,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서연이와 보시면 예, 이렇게 주력 자회사예요, 이 회사. 근데 이 서연이와 보다 서연은 훨씬 주가 흐름이 안 좋아요. 그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네네. 지주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네. 왜냐면 본체가 아니라 본체를 보호해주는 애야. 쉽게 말하면. 그럼 본체가 네. 더 해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네. 그래요. 근데 서연도 주가가 뭐 지금 뭐 아주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고점 찍고 밀리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서연 같은 경우에 쉽게 말하면은 서연 이화가 별 볼 일 없으면 서연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좀 전에도 네. 말했잖아요. 자동차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지금 자동차가 지금 잘 팔릴까요, 계속? 어떤. 안 팔려요. 안 네? 팔려요. 자동차가 지금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죠? 그럼 네. 이미 지금 답을 말하셨잖아.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번장한테 전화 신청을 계속. 근데 전화 저기에서 해도 제가 뭐라고 답을 못 드릴 게 자동차라는 거 지금 이미 우리 그 할인이 할머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별로라는 거 지금 이제 전망이 그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연이 좋아질 이유가 특별히 없어요. 특히나 이 서연 같은 경우에 이거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예,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서연이 2021년도에 갑자기 주가가 날아가요. 왜 날아갔을까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 이 서연이라는 회사가 그때 주가가 날아간 게 서연이, 이거 재미, 그럼 서연 2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연 2화, 예. 보시면은 2021년도에 주가가, 이거 주봉인데 잘 보세요. 2021년도에 주가가 그냥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그 보호자인 서연은 주가가 날아갔어요. 2021년도에. 20년 말부터 해서. 이거 웃기지 않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서연 이화가 주력인데 서연 이화는 주가가 그냥 별 볼 일 없었는데 서연은 주가가 이렇게 날아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이 반장 말이 틀린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따지나 하면 여러분들 이 회사를 분석을 하려면 이 회사를 알려면 그 회사에 우리가 그 어떤 루틴도 다 알아야 돼요. 스토리도 알아야 되고 왜 그럴까? 이 회사가 2021년도에 주가가 저렇게 날아갔던 이유는 지금 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님 아시죠? 그 대통령이 그 당시 대선 후보로 나올 때예요. 막 그래가지고 친구분, 어때요? 친구분이 이렇게 해갖고 예, 그래서 그때 사회이사가 뭐 그 당시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동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때 주가가 그 테마주로 날랐던 거예요. 예예. 이게 실은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잘못 선택인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예, 네. 사내이사가 동문. 아유, 지금 그 대통령께서 지금 서울대 법대 출신이잖아요. 그죠? 서울대 네. 법대 1년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도 제 그 우리 고등학교 동기네 이런 애들도 법대 간 애들 꽤 있는데 서울 법대 걔네들한테도 같은 학번에 누구 아니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진짜로. 막 하도 만나서 학생 수가. 예. 그런데 뭐 사회 이사가 동문 그게 진짜 뭔 상관입니까? 근데 그렇게 테마주로 막 묶어버려요. 예. 뭔만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고 주가 네. 올리고 그다음 보세요. 주가 다 저렇게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 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전 좀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테마주 한 애들을 사기꾼이라 그래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왜 말도 안 되는 걸로. 근데 걔네들은 미리 다 사놔요. 그런 다음에요 딱 하가지고 막 뭐 시장이나 언론에다 뿌려요. 그럼 그렇게 먹혀요. 그럼 거기다 대고 개인들이 사잖아요. 그럼 또 거기다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걔네들을 아주 주식 사기꾼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테마주 한 애들을. 근데 그런 사기꾼한테 사기를 안 당하려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 말 걸 때 아예 대답도 안 해버리면 돼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기꾼이 네. 말을 걸어. 근데 말도 안 받아줘. 그럼 사기 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할인 언론님 사기 못 치잖아요.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기꾼들이 사기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기에 응하시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얘네들 다 망해요. 근데 왜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기에 응해주시니까 이런 정치 테마 한 애들이 그런 거 지네들은 미리 사놓고 언론에다 막 뿌리면서 막 주가 올리고 그래서 개인들 올리는 거 누가 올려? 개인들이 사서 올리는 거예요. 예, 개인들 올리고 거기다 대고 지네 싹 팔아먹고 나가요. 그럼 주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기치는 애들한테 사기를 안 당하시면 돼요. 안 당하려면 어떻게 돼? 그런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건 이렇게 거들 떠도보지 마세요. 이게 뭐 사회이사가 동문이래서 그게 말입니까? 그게 말입니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이런 회사는 제가 봤을 때 회사 본체의 매력이 없으면 빨리 파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 회사는 지금 많이 물러 계신데 이 회사는 지금이라도 파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요.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한 종목이어서 제가 시간 때문에 요거 종목으로 위주로 했다는 거 죄송한데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또 나머지도 나중에 혹시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3-336-8288.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죠? 다음 주는 예, 제가 부산에 갑니다. 되게 오랜만에 또 가는데요. 부산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하여튼 가서 또 열심히 총선 끝나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총선이 또 어떤 식으로 주식장에 영향을 결과가 미칠지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잘 오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뭐 제가 그런 얘기를 좀 세게 말씀드렸지만 실은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상당히 중요한 키는 우리가 잡고 있어요. 왜냐? 뭐 예를 들어서 뭐 리딩 방이니 뭐 어떤 방이니 뭐 이런 거 아이 저 모르니까 우리 당에 그렇게 됐어요라는 아이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다 상식으로 좀만 생각해 보시면 다 보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예. 그리고 리딩 방이니 뭐 이런 데도 뭐 오늘 뭐 기가 막힌 종목 있습니다. 아니 그 기가 막힌 종목을 왜 가르쳐 주냐고 지가 사지.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예, 오늘 기가 막힌 종목 지가 사면 되잖아요. 요 입장하면은 뭐 오늘 뭐 합니다. 그런 리딩방이 이런 거 왜 여러분들이 그 혹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심리, 여러분들의 그런 심리. 우리 그런 심리를 걔네들이 교묘히 파고드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다 똑같아요,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응해 주면 되거든요. 그럼 뭐 리딩방 사기 당할 것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당할 것도 없어요. 내 실력만큼 먹는 거예요. 내 실력이 안 되면 그만큼 못 먹는 거고 내가 너무 과하게 먹고 있다? 그럼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버블인 줄 알면서 왜 못 나올 거예요? 더 가면 어쩔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코로나 때 뭐 진단키트니 이런 거 그런 거 더 갈 줄 알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잖아요. 2차 전지 더 갈 줄 알고 그랬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되게 쉽습니다. 정답은 다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답을 외면하고 자꾸 쉬운 길 나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쉬운 길. 그 길만 찾아다니려니까 계속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과물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포스코디엑스입니다. 022, 예, 1000, 포스코디엑스. 포스코디엑스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디엑스 진짜 잘 버텼거든요. 2차전지에 어떻게 보면 전 마지막 보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차전지에 마지막 보루. 다른 애들 밀릴 때도 혼자 안 밀렸는데, 이번에 이제 슬슬 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전 더 밀릴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건 빨리빨리 터시는 게, 그래도 돈 빨리 버는 법이, 더 구하는 법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코오롱인더입니다. 코오롱인더. 예. 예, 120, 예, 1, 0, 예, 아, 120, 예, 1, 0인데요. 코롱인더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보세요. 코로나 때 이렇게 멋있게 촥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죠? 예. 그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촥 이렇게 해서 코로나 때는 한도 끝도 없이 갈 것 같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57,000원. 이분도 죄송한데 이 가격이 낮은 가격이 아니에요. 이분 분명히 아마 이때 사셨을 겁니다. 왜?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할게요. 예, 쭉 빠졌어요. 쭉 빠지다가 여기서 싹 반등해요. 와, 이제 반등 시작하는구나! 그 가격이 보면 57,000원이에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제가 왜 공부해야 됩니다. 뭐 공부해야 되고 경제도 공부해야 되고 왜 그러냐. 골치 아파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거 차트로만 보면 왜 조종 잘 받고 그다음 올라가니까 돌파. 이건 차트로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물려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골치 아파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계속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한데 이분은 저 빨리 나오시는 게 그냥 이 돈 가지고 딴 거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종목. 예, 대한전선입니다. 예, 00, 예, 144, 0, 예, 예, 00, 대한전선. 예,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죠. 예, 요번에는 예, 지금 어저께 안 그래도 대한전선 반짝하던데, 예. 일단 대한전선은 반짝할 때 빨리 파시지요. 예, 50%, 예, 장난, 예, 단기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빨리 파시는 게 그래도 신상에 좋으시지 않을까. 예, 말씀을 일단 드려볼게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예, 빨리 파시는 게 낫지. 괜히 어설프게 이거, 예, 오래, 아마, 제가 봤을 때 1159 님도 오래 끌고 하실 생각은 없으실 거예요. 그죠? 예, 빨리 파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예, 이오테크닉스. 예, 39, 예, 030, 이오테크닉스. 예, 이오테크닉스가, 예, 주가가 워낙은, 예, 250이니까 10만 원을 넘으면은, 예, 어유 잘 가는 건데 계속 가고 있죠. 예, 이오테크닉스. 일단은 10% 24만 5천 원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신 가격이 지금 제일 윗가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과연 이게 더 뚫고 나갈 수 있겠느냐. 예, 이게 버블이 안 꼈다고 볼 수 있겠느냐. 그거, 싸움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 버블이 끼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이분도 죄송한데 만약에 이거 지금 자신 없으시니까 요거밖에 못 사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냥 예 그냥 오, 소고기 한우값 벌었다 생각하시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빨리 털고 나오시는 게 더 오히려 신상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종목 사면입니다. 43 예. 7730인데요. 사면. 사면 신규상장 패턴이죠. 신규상장에서 보세요. 뭐예요? 안 좋은 패턴으로 가고 있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쩌면 얘는 상장 처음에 상장했던 가격이 높은 가격이라고 전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5천인데 일단 빨리 파시는 게 이분한테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이 회사 내가 사면이라는 회사를 공부했는데 너무 좋다. 막 이래요. 그런다면은 정말 그렇다면 신규 상장 패턴 우리 방송 좀 보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신규 상장 패턴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다음 종목. 예, MDS테크입니다. 086 예, 960. MDS테크도 지금 현재 흐름 보면은 예, 항상 전 차트로만 설명드립니다. 이 예. 이쪽은. 그러니까 MDS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000원이에요. 2,000원에서 현재까지 나쁘진 않죠. 예, 뭐 그렇게 비중이나 이런 걸 지금 차트 모습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기 때문에. 근데 MDS테크도 지금 바로 가기에는 좀 무리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금만 먹고 나오시는 게 낫지. 이게 뭐 여기서 조정받고 바로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건 좀 무리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로 회사 내용으로 설명 안 합니다. 예, 이 스피드 상담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QRT입니다. QRT 405100 QRT인데요. QRT 일단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쭉 어떻게 보면 뭐 조정 잘 받던 예 그런 회사가 한번 솟았어요. 한번 아, 솟았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거나 좀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빠져서 제자리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빠지고 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기서 더 빠질 걸 생각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오르는 걸 생각할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다시 오르는 거를 생각하실 겁니다. 거의 십중팔구. 왜냐면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개인들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못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땐 손절 라인을 잡고 보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땐 여기 25,000에서 6,000원 사이 있는 손절을 잡으셔야 돼요. 왜?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그런 이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또 시장이 좀 그러니까 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 지금 뭐 리딩방 문자부터 해서 정신없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예. 시장이 빠지면은 조용해요. 예 그러다가 올라가면 이때세 이때세 하고 예,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게. 왜 그럴 때 개인들이 혹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20년 동안 주식하면서 제가 진짜 배운 진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주식이 좋고 자기가 좋으면 그거 자기가 하면 됩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아마 우리나라 그런 거 하는 리딩방이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노벨 평화상 받아도 될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어마어마하게 돈 벌 주식들을 다 사람들한테 나눠준대요. 이거 노벨 평화상 받을 일이죠.
근데 왜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을까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오늘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